자신감이 이제 정태원 우리 대표님께서 이건 이제 태원 형이 방송 받으시기 시작한 거예요. 너 이제 인터뷰하고 할 때 너 지금까지 영화 많이 안 됐으니까 이거 자신감으로 위로 붙여. 이 영화 무조건 되니까. 그리고 인터뷰할 때 이 영화 안 되면 너 영화에 떠난다 그래. 세게 위로 붙여. 어 진짜로요? 아니 그렇게 자신 있어요? 그랬더니 야 나야 정태훈이야. 야 정태훈 야 세게 밀어붙여. 그래도 저는 그렇게까지 세게 밀어붙일 생각은 없었어요. 영화는 정말 매직이거든요. 이게 그렇지. 뚜껑을 열어봐야 네, 그 그럼요. 안에 비둘기가 날라올지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없을지 진짜 이거 영화는 매직이거든요. 아무도 몰라. 네. 그런데 이제 저는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헤드라인에 한 건 아니고요. 인터뷰를 축하고 뒤에 이제 조그만하게 사담. 아, 정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네. 전 정말 영화가 안 되면 정말 떠날 마음으로 영화를 했습니다. 네. 정말 잘 봐주십시오 했는데 네. 헤드라인에는 딱 김민종 이 영화 안 되면 영화계 은퇴. 아 또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. 아. 인터뷰할 때 왜 이렇게 농반 진반으로 툭 던지잖아요. 그러니까. 그리고 나서 이제 정태훈 사장이 네. 책임감이 있으니까 낭만자객을 시킨 거예요. 이렇게 흥행 감독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. 결국 은퇴를 시켰네요, 그러니까. 죄송한 얘기지만, 결국 약속은 지키셨네요. 그 이후로 안 들어왔습니까? 그 이후로 낭만자기 이후로는 영화계에 있어서 작품을 들으셨습니까? 저예산 영화 이제 한편 들어왔었는데. 독립영화. 독립영화. 네. 저... 형은 그래도 굉장히 좋았어요. 종려나무 숲이라고? 아, 나 본인 아는 거 들었어. 형은 좋았어요, 정말. 네. 형 정말 좋았어요. 네. 예술영화로서 아주. 예. 네. 더 중요한 거는, 와, 그래도 그 낭만자객을 한 게 지금도 윤재균 감독님하고 좋은 인연으로 갖고 네. 있어요. 네. 재균이 형이 민종아, 내가 언젠가는 정말 너한테 복수를 꼭 하면. 그게 지금 꽤 됐죠, 시간이. 꽤 됐죠. 기다리고 있죠. 우리나라도 해운대도 네. 있었는데 연락 안 했네. 아, 좋은 작품이에요. 앞으로도 또 의리로 작품을 선택하실 겁니까? 이제는 의리보다도. 네. 아니, 근데 이제는 누가 좀 의리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. 아, 정말 나 정말 이런 얘기. 아, 저 정말 그, 저 정말 영화 그, 아, 네. 왜 갑자기 김보성 스타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. 정말 영화 그 정말 잘 되고 잘 할 때 의리로 정말 작품 많이 했잖아요. 했는데 이제 좀 의리로 좀 한번 좀 이제 거둬 주실 때도 됐는데 아, 재균이 형 연락 좀 주세요. 짠하네요 정말. 사실 윤재균 감독이 요즘 그 영화 찍고 있는데. 네, 좋은 작품 찍고 있죠. 저 연락 안 했어요. 연락 없죠. 나쁜 사람이네. 아니 근데 저한테 말은 네. 요거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. 근데 그런 게 좀 몇 번 돼요. 근데 저는 네. 끝까지 이제 믿고 기다리는 거죠. 이제 네. 작품 준비하고 계시는 감독님들한테 영상 편집 보내주세요. 은퇴한 거 아니다. 네. 네. 아니 네. 김민종 씨는 충분히 영상 편지를 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. 왜? 네. 잘 나갈 때 네. 그때 다 거절하지 않고 네. 그분들 위해서 다 했는데 네. 이제 와서 네. 그건 말이 안 되죠. 네. 의리로 해놓은 게 지금 얼만데. 그럼요. 지금 바닥에 뿌리 넘겨놨는데 네. 의리를 지켜라. 네. 이제는 정말 의리로 네. 배우로서 저를 거둬주시면 네네. 책임감을 가지고 네네.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배우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래요. 아,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근데 그 아, 제가 자꾸 짠한 적이 있어. 믿어주십시오. 그래요. 아니 그 20대 30대보다 네. 지금 사실은 배우로서의 김민종 씨 얼굴이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아, 지금까지 제가 쭉 봐왔던 김민종 씨 얼굴 중에서 지금이 깊이가 있잖아요. 디렉터리다. 아, 이 깊이가 있어요. 이제부터 하는 영화를 다 성공하는 거예요. 아하. 지금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렇게 선배님 감독님으로 보이면서 다음 작품 느낌이... 준비하고 계시군요.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잖아요. 네네네. 아이고 저 정말. 아 감독님. 네. 아 감독님. 네. 진짜 연출을 하시는데. 이건 뭐예요? 그런 함정. 이건 뭐예요? 이건. 그런데 뭐 그 신사의 풍경이 그래도 네.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잖아요. 네. 네. 보시면서 아 네. 김민종이라는 이름을 잊었던 분들이 네. 김민종을 네. 생각해 내주시고 네. 그래서 제가 신사의 품격은 어떤 작품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찾게 해주는 작품입니다. 아~ 제가 어느 순간에는 제 이름이 김민종이 아니고 김종민이었거든요.
아, 정말로요. 어, 야, 야.